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9월 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조철도 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태풍이 이제 뭐 내일 모레부터 올라온다고 거의 다 제주도까지 왔대는데요. 태풍 피해들 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주도 경마가 태풍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말들이 그 바람 소리 같은 거에 상당히 그 예민합니다. 물론 과천 경마,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겁이 많은 마필들, 물론 뭐 조철이 다 세밀하게 체크를 하겠지만은, 특히나 예시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흥분해 있는 마필들이 평소보다는 좀 많겠다. 그리고 이 바람에 예민하고 겁이 좀 많은 마필의 특징은 특히나 이 귀를 쫑긋쫑긋을 많이 합니다. 이 사방 팔방 많이 둘러보고 코평수 좀 넓히고 이 귀 쫑긋쫑긋대고 유난히 많이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도 예시장이나 아니면 이 TV 모니터를 보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서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9월 2일 금요 경마 징검다리 승부처, 제주 경마가 3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부산 경마는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일 금요 경마, 제주 경마 예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예상에 앞서서 드리는 말씀, 현금으로, 계좌 입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이제 뭐 야간 경마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야간 경마 시간으로 또 착각하지 마시고, 금요일 1경주는 11시, 오전 11시에 1경주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야간 경마가 끝났다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더더욱 여러분들이 좀 계좌 입금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뭐 항상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밤늦은 시간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입금시키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엄지척,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9월 2일 금요 경마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25점까지. 이번 3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뭐 1번마 손덕공주부터 10번마 영원한 빛까지 거의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이 좀 예고가 되는데요.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듯이 1번마 손덕공주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1번 게이트에 뭐 상대들, 약한 상대들 만났고요. 정면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10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1번 게이트고, 고성동 마방에서 정명일이 오랜만에 입상 찬스를 맞아가지고, 특히나 금주 경마가 끝나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전 마방, 전두수, 기수들, 마주들, 강승부들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뭐 어떤 마필들이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신경 쓰시기보다는 마필의 능력대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마 손독공주의 인코스 이점이 돋보이는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은, 자, 1번마 손독공주 역시도 결정타가 하나 부족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본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발주가 좀 직전 경주에 발주가 덜덜하게 나와갖고 손해봤다 라는 마필이 한 놈이 있었죠. 수요 프레시를 보신 분들께서는 어떤 놈인지 대번에 아시겠지만은, 자, 고놈하고, 이거는 부산 걸로 또돼 있네. 자, 고놈하고요. 또한 마리는, 마필몰이가 좀 상당히 좀 수상했다. 말몰이가 상당히 수상했다라고 제가 예고를 드린 마필이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조철이 예고 드렸던 그두 마필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배팅의 중심에 있을 그럴 마필들인데요. 그두 마필이 1번마 손독공주보다 노릴만한 메리트가 분명히 더 있겠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 3경주에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두 마리를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뭐그 중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 4번마 현무진이었죠. 현무진 W 마필. 8월 5일날 좀덜 갔고 직전 경주에는 그냥 바닥을 쳐놨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분명히 숨기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몰라도, 자, 이 4번마 현무진의 마필몰이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았다. 특히나 이 8월 5일 경주에는 노골적으로 좀 잡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 4번마 현무진은 배당마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또한 마리 전에 발주에 부딪히면서 손해를 봤던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요거 1번마 손덕공주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달러박스 승부로 충분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선덕공주를 돌려놓고 짭짤한 배당짜리로 한방 셸이 조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제주 메인이 4경주와 6경주라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대본 경주는 어렵게 가지 않고 쉽게 가겠습니다. 4번 마 제주 정복이죠. 4번 뛰는 동안 우승 3번에 2착 1번. 4전 3승 2착 1회. 아주 밑줄 쫙 걷죠.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처음 뛰어보는 1000m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전현준 기수 승군전 맞아 가지고 6km 감량까지 생겼고요. 특히나 이 마필의 장점은 뭐 선행도 쏘고 나가고 추입도 하고 각질이 아주 자유로워 가지고, 저희 4월 2일 요 경주에서는 선행을 받고 냅다 꽂았죠. 자, 그 다음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날라왔어요. 그리고 직전 두 경주는 선입전개로, 뭐 한 4, 5반매 정도의 선입전개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승군전 맞아서 상대가 좀 한층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요번까지 감량 이점을 살려가지고 연승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4번 마 제주 정복은 대가리고요. 이 제주 정복을 대가리로 놓고 한 대여섯 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어렵게 안 간다 그랬죠. 어렵게 안 간다 그랬습니다. 쉽게 가면서 구멍수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짭짤한 한방 낙권을 때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4번 마 제주 정복 믿고 때리는 대가리에 후착에 붙일 아나짜리 한방, 거기에 불안한 인기만 한 놈을 날리면서 기분 좋은 상한가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마지막 승부처는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1에서 100점까지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요거 제주 6경주도 인기만은 있는데 확실한 대가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아마 5번 마 광해청명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공산이 많은데요. 자, 이 5번 마 광해청명 뭐 좋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걸음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마필은 두번다 배당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은 인기 10위, 한 번은 인기 6위. 거기다가 요번에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물론 승민이가 뭐 최선 승부로 갖다 때릴 그럴 마필이고, 경주 전개도 선취입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놈 대가리로 놓고 때릴 마음이 별로 없다. 레이팅 95점짜리 꽤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죠. 얘가 제일 높죠.
자, 오바마 광해청명이 이번에 딱 부러질 타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광해청명은 뒤로 돌리고, 뭐, 이놈저놈 안 팔리는 마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4번 마, 힘찬 세상. 요 정도. 직전 경주가 이거는 이빠이죠. 어부들이 겸해가지고, 뭐,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팔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4번마 힘찬 세상, 요놈은 꺾고 갑니다. 요놈은 꺾고 가고, 나머지 마필들은 거의가 조금씩 조금씩 다 팔려요. 뭐 이런 편성에서 갖다 들이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오늘 또두 번째 메인 승부에 한 마리 정도 그래도 서비스 팁으로 좀 올려드리면, 자, 요 8번 마 천지 대장이라는 마필입니다. 8번 마 천지 대장. 박성광이가 두번 연속 입상을 시켰는데요.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타격 이수를 기용을 시켰는데, 자, 8번 마 천지 대장의 발걸음이 좀 가볍습니다. 호전 세고,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아쉬운 3착. 인기 대가리 팔리고 추입이 조금 늦었어요. 8번 마 천지대장 곽용남이도 이런 거 태워줄 때 냉큼 날라 들어와야죠. 이런 거 놓치면 상금 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8번 마 천지대장 한 마리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5번 마 광해청명은 인기 대가리가 팔릴 예정이지만, 부담 중량도 좀 무겁고, 최근 두번 경주 모습이 이빠이 쥐어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어난 경주 거리도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자, 제주 6경주. 이번에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 거기에 8번 천지대장을 엮어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또 예치권 20장 벤츠한테 승부 들어가는 배당놀이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선물로 아마 제주 6경주에서 배당으로 한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경주가 제주 6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2일, 금요일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1, 5, 6, 8. 부산 경마 1, 5, 6, 8. 자, 요네개 승부처고요. 그중에 5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부산 첫 번째 승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 자, 대가리 상금 3,300만 원짜리. 이 신마 경주에 나와서 우승하면 말값을 대충 뽑죠. 3,300짜리. 꽤 비싼 경주입니다. 자, 이번 1경주 2세 신마들 접전인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딱 찍어 놨죠.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했던 고놈을 놓고
라고 제가 CG를 올려드렸습니다. 요번 부산 일경주가 먼저 2번마 팬스타 보시면 직전경기 인기 대가리였죠. 이게 외곽 사행을 크게 하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꼴찌했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선행력도 있고 상당히 근성이 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에서 약간의 사행길을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 요번에 바로 옆에 뭐 3번 빌드업도 있고 4번 영광의 탱크도 있고 하지만 다실바로 바꿔놓고 선행까지도 조질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능검시에도 외곽 2번매 물고 상당히 경합하면서도 근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 2번마 펜스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3번마 빌드업이라는 마필도 조인건이가 두번 모두 대길이 팔리고 두번 모두 부러졌어요. 결정타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마필도 초반 스타트 타임이 상당히 빨라요. 13초 5, 13초 6. 그죠? 펜스타도 13초 6. 그 옆에 4번마 영광의 탱크도 13초 3까지도 끌어냈죠. 자, 2번, 3번, 4번. 선행 경합이 분명히 선행을 편하게 가는 한 놈은 꽂을 텐데 세 놈이 경합을 하면 피곤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부산 일경주인데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2번마 펜스타는 외곽 사행 때문에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 마침 안쪽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은 앞방을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 안쪽에서 좀 갇혀서 뛰어도 되죠. 어디 외곽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3번마 빌드업이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직전까지 두번 모두 대길이 팔렸다 그랬죠. 분명히 능검시 모습은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놈입니다. 거기에 4번마 영광의 챔프, 영광의 탱크. 자, 이 4번마 영광의 탱크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인건이가 빌드업을 버리고 영광의 탱크로 올라갔습니다. 2번, 3번, 4번. 자, 하지만 이세 마필을 한번 깨러 들어갈 한 놈, 조철이 노린다 그랬죠.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한 마리,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선입견계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한 놈이 숨어 있다. 그 놈을 달러박스에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공개 추천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올려드렸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한번 챙겨서 보시면 자세한 설명으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어제 이미 공개 추천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번 말씀은 드리질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산 달러박스 승부.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경마가 오경주와 팔경주. 자, 두 개를 메인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오경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는 월요일 날 제가 항상 매주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철의 추천마를 부산 거두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 조판부터 제가 노리고 있는 그런 놈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현장에서 조금 더 팔릴 것 같아요. 뭐 우리 동료 예상가들도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미 저는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을 믿고 한방 때리고 들어간다. 훈련도 잘 해놨고요. 약한 상대 만난 것 같고, 요번에 딱 걸렸다. 그래서, 자, 요번에 아마 배당판도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럴 공산이 큽니다. 1번 게이트를 받은 선행출라에 나갈 1번 마 인디초이스부터 해가지고, 최외곽에 12번 소리태풍, 이것도 직전에 선행 때리고 승군을 했죠. 야, 1번에서 12번, 12마리 빡빡한 출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중에서는 노릴 마필도 있고, 짤를 인기 마필도 있고, 어제 시오프레시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요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부터 노렸던 대가리 한 놈. 그놈은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분명히 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후차권이 이게 아리따리합니다. 후차권이 아리따리한데, 18조 이정표 마방에 2번 스마티 돌풍, 11번 트리플 질주, 두 마리를 동반 출주를 시켰는데, 18조 마필들 두 마리도 다 입상 가능권에 있는 그런 혼전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요번 경주 대비 뭐 코스도 좋게 잘 만났고요. 기승기수도 적당한 기수가 올라가갖고 배당이 아마 탱글탱글하게 나올 겁니다. 탱글탱글하게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15배, 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오경주 메인 승부가. 그래서 요거 걸리면은 그냥 상한가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요번 오경주 메인 승부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 놈은 대가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놈은 무조건 왔고, 나머지 막 이상하게 팔리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뭐 구멍수도 한세 군역 정도면은 충분히 적중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추석 선물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세 번째 승부 육경주 갑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육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혼합 4군에 1400. 자, 인기 대가리가 뭘로 갈까요? 인기 대가리. 3번마 맨 오브 더 맨이 선행 가는 조건으로 여기 아마 대가리가 팔릴까요? 육경주. 그죠? 근데 안쪽에 1번 비스틀리도 있고, 뭐, 금화 인피니티도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고, 이 3번마 맨 오브 더 맨이 직전 경기 인기 1위에요,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덜커덩 늦발을 해가지고 헤벨렐레 그냥 바닥치고 말았는데 이번에 좀 더 안장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실바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요거 선행마가 뭐 대걸대걸하게 많아요. 안쪽에 1번 2번도 있지만 6번 퀸엘리도 있죠. 7번 로켓소리 있죠. 9번 루사도 있죠. 10번 상승보이 있죠. 12번 더 에어. 뭐 여러 두의 마필들이 선행 경합이 치열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과연 3번마 맨 오브 더 맨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도 1400은 아직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00까지는 잘 뛰었는데 이제 4군으로 올라온 직전 경주 데뷔전에 대가리까지 팔렸는데 선행 못 받으니까 풀빵이더라. 요번에도 다시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좀 애매한 불안불안한 그런 인기마고 직전 경주에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11kg가 빠져갖고 더더욱 힘을 못 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현장에서 체중이 좀 올라와야지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 중에 한 놈 물론 뭐 달러박스 대가리 놓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또 불안한 인기 마필 하나는 2번마 금화 인피니티 매니피새끼인데요. 자, 일단 4군까지는 잘 올라왔어요. 4군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처럼 이런 좋은 전개는 좀 힘들어 보인다. 외곽에서 흙 안 맞고 잘 붙어갖고 왔는데 1600도 얘가 그 발주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죠. 그래서 안쪽에서 좀 고로시 당하면서 흙 맞고 좀 버벅댈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2번 마 금화 인피니티가. 그런데 직전 경주 모습만 보면 이것도 무조건 팔리게 돼 있습니다. 일단 가니 못 가니 해도 팔리게 돼 있는 2번마 금화 인피니티는 조금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라고 힌트를 좀 드리고요. 이번 경주도 여러분들께 한 마리 서비스 드릴 한놈 말씀을 드려놨죠. 제가 요것도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월요일날 조철스타일 라이브에서 자 일단 첫번째 레이스 포인트는 안쪽에서 고로시당할 인기마
XX, 어떤 놈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번 금화 인피니티가 좀 불안해 보인다. 만약에 구멍수를 줄여야 되면 2번마 금화 인피니티가 1순위가 되는 거고. 자, 한 마리 관심마를 추천을 드리면 10번마 상승 보이죠. 10번마 상승 보이. 뭐 출지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병력에 보시다시피 별다른 병력이 없습니다. 그냥 푹 쉬고 나왔는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경주 마필들이 그 휴양을 가면요 첫 번째가 잘 먹는 거, 두 번째가 잘 싸는 거, 세 번째가 잘 자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요, 운동이야 뭐, 그, 초원에서 뛰어노는 거 자체가 운동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푹 쉬고, 잘 쉬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요 10번마 상승 보이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외곽으로 밀린 게좀 그래도, 비록, 1400 첫거리지만 무리한 선행 출하보다는 뭐 순발력이 빨라서 선행도 갈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3번마 맨 오브 더맨 같은 게 축자사자고 아마 선행을 갈 겁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라 인권이. 외곽 2번매 3번매 물고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10번마 상승보이. 자, 요거 한 마리 하고요. 자, 또한 마리를 엮어서 시원하게 완장으로 한방 갖다 조집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뒤로 돌리든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가든 한놈 말씀을 드렸고요. 노리는 마필 중에 한 놈은 10번마 상승부위의 외곽 선입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세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부산 8경주 들어갑니다. 8경주 메인 두 번째 메인이고요. 외곽에 두 마리죠. 덩컨 역전 명수 아마 두 놈이 대끼리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요 위에다가 이놈 저놈 얼레벌레 팔리냐? 하나짜리 요놈 한 놈이 대가리다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 요번 8경주는요 자 일단은 요 외곽 게이트에 두놈 8번마 덩컨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끝에 가서 허우덕 되면서 3착이에요. 뭐, 물론, 착차는 없었지만은, 최선 전개. 직전 경주. 덩컨이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그 바로 전 경주도 1800 경주. 경주 전개에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결국은 또, 3차. 차차가 있건 없건. 어차피 결정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신윤석 기수의 감량을 태워놓은 것 같아요. 30조에서. 뭐, 아무튼, 외곽 선입으로 가능한 그런 마필은 맞고요. 9번마 역전 명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착수권 세 번에 올라왔는데,
4월 29일 경주 투혼의 반석의 역전 명수였죠. 이걸 내가 잡았든가 못 잡았든가 아무튼 999가 터졌던 것 같은데 투혼의 반석 놓고 아무튼 그때 배당 낼 때는 수입으로 아주 널널하게 오면서 100배가 넘는 배당을 터뜨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또 인기 마필로 팔렸죠. 다실바까지 타면서 인기 1, 2위로 팔렸는데 두번다 3착, 4착. 자, 이런 8번, 9번 마권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한다. 이거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건 이상할 게 없다. 8번이 됐건, 9번이 됐건, 인기 1, 2위 대가리가 팔리는 두 놈이 다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고,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8경주, 네, 오늘 마지막 경주, 이거, 최대 승부처로.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기승기수도 아나짜리 기수고, 상대도 해볼 만하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한 놈, 딱, 요번 경주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 9번, 8번, 9번. 덩컨의 역전 명수. 댓글이 인기 1위, 인기 2위.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죠.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여러분들 휴가 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고향 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조철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시원한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월 2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주 3, 4, 6, 부산 15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와 6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부터는 다시 오전 경마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경마가 끝나서. 오전에 더더욱 바쁠 예정이니까,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9월 2일 금요 경마 예상, 여기서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